Thank you.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비록 성전에 나오지 못한 분도 있고 다 떨어져서라도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에서 4장, 5장, 6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4장은 제목이 방해받은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 5장은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을 상스러운 조짐들, 그리고 6장은 재건을 완공하고 허가를 받고 완공하면서 축하하는 일까지 매우 감동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는 참 기적 같은 이야기인데요. 포로로 잡혀간 그 충격 속에 빠졌던 그 시대를 마감하고 점차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마치 지금 코로나로 작년부터 흩어져야만 했던 우리 교회가 다시 열심히 단계적으로 모이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차근차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든 걸다 하시면 될 것을 왜 우리가 단계별로 시험에 들면서까지도 어려운 속에서도 왜 계곡을 걷고 이런 단계를 밟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런 단계들이 없다면, 우리가 코로나로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이 전이 소중한지를, 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잊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음모로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같이 성전을 짓자고 다가왔다가 시기와 질투로 관료들에게 뇌물도 주고 또 심지어는 왕에게 투서를 보내서 모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함하는 내용이 예루살렘 지역은 역사적으로 반란과 분열이 많았다는 그런 말을 험담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맞다고 느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당시의 왕이 이러한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억울한 운명에 다시 처해지게 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는 그런 감격 속에 모든 것을 바치고 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배가 고픈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맛을 보여준 다음에 굶게 하면 그냥 배고팠을 때보다 훨씬 억울할 것입니다. 5장에서는 다리오 왕, 킹 다리오스죠. 그리고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죠. 시리스, 아주 유명한 왕인데, 고레스 왕이 명하에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던 그런 배경을 알게 됩니다. 서신을 받고. 그래서 다리오 왕은 명을 내려서 문서 창고에서 이 기록들을 찾아보게 하고, 이 기록들이 나와서 기적적으로 성전,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여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로 너무나도 지친, 이해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의 감격과 즐거움으로 패스오버, 유월절과 무교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함께 말씀을 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거룩한 말씀을 접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읽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마사 성령의 감동으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에 살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배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토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제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제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경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네, 오늘 말씀은 사자성어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전화위복. 이런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거룩함을 받아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즉 백성들이 모인다는 것은 즉 회복이고 또 우리의 영을 되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는 의미가 큰 그런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절에서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입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changing the attitude, 태도, 자세를 of the king, 왕의 attitude를 바꿨다 이렇게 써있는데요. 여기서 이 attitude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가 된다는 관계에서 그때 쓰였던 same attitude 이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 왕의 마음까지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왕까지도 돕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 아이아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힘을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그런 새벽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도 전화회복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모든 이에게 우리 영적인 가족 모두에게 참된 즐거움과 삶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작고 큰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가는 그 세워가는 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이 우리의 영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뼛속 깊이 느끼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도 전화위복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은혜를 느껴가면서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빛이 희미해지지 않고 소금이 제 맛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우리 사회 속에서 이뤄가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름다움 속에 영적으로도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할 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